안녕하세요.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를 맡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예전에 다루었던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에 속해 있는 라트비아입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라트비아 공화국이며 국토의 면적은 약 6만 4천 평방킬로미터로 대한민국에 비해 1.5배 정도 작은 크기의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90만 명인데, 이중 라트비아인은 62%, 러시아인이 25%, 그리고 13% 정도의 타민족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통교, 카톨릭, 그리고 루터교 순으로 총 63%, 나머지는 무교 15%, 그리고 14%가 하나님은 믿지만 종교는 없다고 답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트비아에는 약 50만가량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소련의 라트비아 점령 당시 들어온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라트비아에 귀화하지 않은 이들이 현재 무국적자로 분류되어 라트비아에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라트비아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트비아는 국가 면적의 54%가 숲으로 이루어진 유럽에서 가장 푸르른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에서는 나무뿐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나누자면, 이 나라는 여성 모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청바지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라트비아 출신이며, 룬달레 궁전을 비롯한 멋진 궁전들과 수많은 성곽들이 이곳에 즐비해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발트인들이 거주해 오던 이 지역에 9세기경 바이킹이 들어와 점령하였고, 12세기 말부터 독일 상인들이 이곳에 진출하기 시작하며 기독교도 함께 이곳에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지역은 독일에 이어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다가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하자 1918년 라트비아는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독재와 쿠데타 등으로 어지러운 시기를 보내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 라트비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은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련으로의 편입 과정에서 약 13만 명의 라트비아인들이 해외로 망명하였고, 1953년까지 약 12만 명의 라트비아인들이 죽거나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산업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약 7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라트비아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1987년부터 발트 3국은 Singing Revolution이라 칭해진 평화혁명을 시작했고, 1991년 8월, 라트비아는 45년간의 소련 사회주의의 정권에서 벗어나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후 라트비아는 친미정책을 펼쳤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안정을 찾았고, 현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공산 정치의 종결 후 라트비아는 민주주의 정권 아래 인권과 자유를 찾았지만 그 자유는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약과 술 중독, 성매매, 낙태와 자살 등 많은 선진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트비아에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 이제는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깨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라트비아인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오랜 사회적 갈등을 믿음의 성도들이 중재하며 이 가운데 믿음과 용서와 사랑이 행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의 독재 정권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그곳의 많은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로 탈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라트비아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벨라루스인들을 포함한 난민 대책 마련이 속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라트비아인들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 안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